자, 이름하여 오 커플 아크로바틱. 오. 유연성이 생명이야, 유연성. 어. 자, 매트 너. 자, 너가 이거 커플 아크로바틱. 이거 사진들이 여러 개 있어. 아니 일단은 춤을 고은이를 춤 연습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요렇게 사진들이 좀 있어. 요렇게 이거 아크로바틱 해봤어? 와. 봤어? 유연성이 생명이야. 어, 이게 그 상렬쇼냐? 아니 이게 어떻게 상렬쇼예요? 유연성을 길러야 되는데. 오빠 눈 밑에 애교 스타일 뭐야? 이게 어떻게 상렬쇼예요? 이러면서 이거 자, 자, 아니래요. 아크로바틱 이게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 예. 네. 네. 일단 있기 때문에 이거 해가지고 너가 유연성을 좀 이게 늘리잖아? 그럼 댄스 이거 하고 나서 네. 다시 똑같은 춤을 춰도 달라. 약속할게. 틀리다. 나 뺨 시청자도 나 욕해도 돼. 틀리면 오빠도 똑같은 거 해야지. 어떤 거? 비키니 방송. 난 지금도 할 수 있어. 아, 그 알겠어. 오늘 보여드릴게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예. 네. 펜가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옷이 이거 운동하려면은 옷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널 위해서 옷을 좀 준비를 해봤어. 요거 욕하지 마. 일단 보고 얘기해. 보고. 어? 보고. 똑바로 걸어놔야 되겠다. 쫄지 마. 보여주지도 않았어 아직. 아. 대신 이거 네가 커플 아크로바틱 이거 아크로바틱 성공하면은 내가 또 5만원 걸게. 오. 한 게임당 5만원 괜찮잖아. 괜찮지. 쏠쏠하네. 성공 못하면은 대신 벌칙 하나 있는 거야. 또 있어? 시청자 벌칙. 자, 아 자꾸 일단 보세요. 일단 널 위해서 너가 노출을 안 한다니까. 어, 나도 저도 노출을 그런 거 BJ가 나왔을 때 하기 싫다 하면은 절대 안 해요. 근데 그런 마음 없고 나는 제약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하면은 그럴 때는 뭐 의상도 이쁘게 입고 더 매력 어필을 하는데 그런 거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널 위해 너 화장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안에는 뭐 안 입었지? 그냥 나시 입었어. 나시? 그럼 그거 나시 입고 하자. 안 돼! 근데 괜찮겠어요? 뭐 이런 거 입으면 화장 벗겨질 텐데? 아, 뭐 상관없어. 네? 어, 뭐 일단은 아, 이거 뭐야? 바지는 유연한 그건 내 어딜 씨 좋아 이런 거? 이거 오빠 입을 거야 지금? 이거 내가 나는 이거 내 거 내가 입을 건데 되게 좋아하네. 아니 어 이게 어 자신 있다더니 어 뭐가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바지일 뿐이지 유아용이야. 아 그래? 어 와 외지랑 사다 준 거야. 우리나라 유아가 이래? 오호라 미래가 밝구만. 코를 왜 잡아? 자 그래서 너는 바지를 어 뭐 요렇게 입고 안에다가 바지를 입으면 되잖아. 그럼 노출이 안 되잖아. 맞지? 오케이. 인정하시죠? 오케이. 어, 근데 왜냐면 다치니까. 어 아니면 그 반바지 입고 하든가. 이것도 상관없어. 아니 나 반바지 들고 왔는데 그거 입어도 돼? 그냥 흰색 반바지야. 이것도 흰색 반바지 아니야? 이건 근데 좀 심하고 좀 짧아갖고. 아 치마야? 그러니까 치마 바지인데. 어. 이거 입어도 상관없어. 속바지 입었어 안 입었어? 속바지 안 입었어. 어? 아씨 정지당할 거 아니지. 새 거야. 어. 응, 새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어 그냥 그 옷에다가 네가 입고 온 거 요가복에다가 요거 입을래 아니면 네가 그 바지 입을래 어떻게 할래? 선택은 너가 정해. 옷 같은 거는 난 상관없으니까. 응. 이거 입을게. 아 그래? 응. 그거 입고 위에는 그냥 편하게 노출이 없어. 내 거 티 갖고 온 거 입어도 돼? 무슨 티인데? 그냥 반팔티. 반팔티? 이런 거는? 아 이거는 이건 노출이 아니야? 이건 모가지 여기 모가지만 있는 거야 모가지? 응. 모가지. 이거 뭐야? 그거야? 그 뭐냐? 레시가드? 뭐라고? 이거 오빠 이런 취향이야? 어떤 거? 그런 취향이 아니라 입으려면 입고 반팔티를 입으려면 입으세요. 노출이 있지는 않잖아요. 네. 다칠까봐. 네. 이거 입겠습니다. 어 진짜요? 네. 아니 나는 빼도 돼. 빼도 돼. 아니. 어 저 나 막 눈살 찌푸려지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말을 한 거야. 어. 내복 같아가지고. 아 그냥 요가복 운동복이니까. 아 그래? 어 운동복이니까. 자 그러면은 어 입고 올까요? 네 여기서 입으셔도 돼요. 네 뭐 걱정하시는 막 그런 뭐 카메라 설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있으면 고소하셔도 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커플 아크로바티 해가지고 춤을 조금 잘할 수 있도록 춤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줘야 되니까 자, 추천아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너는 뭐 입을 거냐? 나도 똑같이 입어야지. 나도 똑같이 입어야지. 커튼 안 떨어져, 안 떨어져. 태민이 좀 써. 태민이 요즘에 추천받아가지고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아, 쓰면 돼요. 네, 추천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팬가입, 여러분들 팬가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팬가입. 선착순 10분만 좀 받아볼 테니까. 아, 선착순이 아니라. 자, 팬가입 랜덤으로 좀 드릴게요. 시간 잠깐 의상 갈아입는 동안 좀 드려볼게요. 랜덤으로. 자, 별풍선 한 개 이상 있으신 분들 한 개 이상 쏘시면 돼요. 네. 그냥 쏘시면 됩니다, 그냥.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안 넣으신 분 즐겨찾기 한번 부탁드리고, 고은이 유튜브 하지? 고은이 유튜브랑 남수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릴게요. 슈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사장님 고맙습니다. 최고조아님 고맙습니다. 노참진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아무나 드려요, 아무나. 자, 막장 도루무늬 감사합니다. 한 개, 스티커 한 개도 좋고 팬가입 한 개도 좋습니다. 자, 퀵뷰 있으면 광고 없이 모든 본방송 들어갈 수 있고 중계방 안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알투맨님 고맙고, 어머님 고맙습니다. 어머님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마춘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분 남았네요. 됐어? 뭐라고? 어떤 거? 저거 입을까, 그냥? 이거 입어도 돼? 아, 너가 입고 싶은 거 입어. 나중에 막 그럼 나 이거 입을게. 해가지고 괜히 네가 입고 싶은 거 안 입었다. 아, 네가 입고 싶어 안 입었다가 뭐 흑역사니 뭐 이런 거 찾으면은 내가 미안하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너가 안 다치기만 하면 돼. 안 다치기만. 그러면은 이쪽 오고 좀 앉아서 그냥 소통해주고 있어. 나는 옷만 갈아입고 올 테니까. 어머야, 오씨, 깜짝아. 왜? 아야야야, 고꾸라질 뻔했어. 깜짝아씨. 그럼 너도 티 입었으니까 나도 불편하지 않게. 나 밑에만. 네, 밑에만 이렇게.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코 파서 미안해요. 청계 묻혔다고요? 아이고야. 아, 청계, 감사합니다. 감전당했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청계 감사합니다. 청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잠옷이요. 자. 오케이. 오빠 그거 꼬리야? 어? 꼬리야? 꼬리야. 날개. 날개. 자, 커플 아크로바틱은 여러분들 이게 진짜 아크로바틱은 요가랑 다른 거예요. 커플 요가도 있고 아크로바틱이 있는데 아크로바틱은 진짜 유연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유연성. 유연성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다를 겁니다. 네. 내가 사진이 내가 몇 개 있어. 이거 일단 내가 고를 거야. 그냥 내가 고를 거야. 너한테 너무 고르라고 하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몇 장 골라놨어. 자, 요거. NS 김호진님 별풍선 펭아 고맙습니다. 김호진님 감사합니다. 세 개만 할 거야. 세 개. 세 개. 아유 고맙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네 개 하자. 제일 쉬운 건 요거 할 수 있잖아. 나는 상관 없어. 오빠 괜찮아? 잠깐만. 구급차 불러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빠 나 다치는 거 걱정 말고 오빠 잘해. 요거 다섯 개 해야 되구나. 다섯 개 하는 거야. 그렇죠. 다섯 개. 자, 요거 이야, 하나. 인간의 몸이 이렇게 유연했다고? 요 정도,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는 너 못할 것 같지? 충분해. 충분해? 응. 오케이. 어. 그리고 요거 하나. 이렇게 다 다섯 개 됐나? 응. 아, 요것도 있어. 어떤 거 할래? 뭐 네. 빼고 뭐 빼고 뭐 할래? 요거 네가 할 수 있나 싶어 요거. 아 나는 근데 사실 이게 걱정이야 오빠. 왜 이게 왜? 오빠가 고꾸라질 것 같은데? 아 장난하지 마. 나 힘 존나 세. 장난하지 마. 요거 어때? 괜찮지 충분해. 그래? 응. 그러면은 요거 빼고 이거를 너가 난 이거 하자. 이거 하다가 아니면 빼면 되니까. 그렇지. 빼면 되니까. 자 요거까지만 해서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아 헷갈려 둘 셋 하나 더 있어야 돼. 아 요거까지 있구나. 오케이 다섯 개 가겠습니다. 시간은 6분 안에 다섯 개. 6분 안에 다섯 개. 6분 안에 다섯 개. 아 시간 제한이 있는 줄 몰랐네. 아 시간 제한 있지. 오케이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6분 커플 아크로바틱이에요. 커플 아크로바틱 여기 위에다 해놓고 자 가자 준비운동 안 하냐고요? 준비운동 해야 되는데 파고펴기만 좀 하자. 파고펴기 오! 뭐야? 아 파고펴기 말고 팔 벌려뛰기. 팔벌려뛰기? 응. 자, 팔벌려뛰기. 자, 자, 실패. 자, 시작. 하나. 둘. 셋. 셋. 넷. 아, 잠깐만. 오빠, 내가 봐도 좀 별로지. 아, 우리 아빠 보는 줄 알았어. 예뻤을까? 아니, 근데. 자, 일단 해. 다섯. 일단 할게요. 여섯. 잠깐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좋아! 야! 어? 벗을까요는? 아니 나한테 그 나는 강요는 안 해. 네가 좀 나도 내가 봤을 때 나 시골 아, 농촌 놀러 온 줄 알았어. 아줌마인 줄 알았거든? 우리 아버지 온 줄 알았어. 벗을게. 그거는 뭐 알아서 하세요. 응. 응. 요 정도면은 됐다고 생각하고. 응. 아우 짐 존나 많네.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좀 짐 같은 거 빼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저 여자 약수터에서 첫 번째로 할 거는 이게 제일 쉬우니까 요걸로 가겠습니다. 요거 오케이. 자 시간 돌릴게요. 자 6분에 하는 거다. 6분 성격 좋아요. 원래 너 유도 선수였어? 내가? 너 유도 선수였다는데? 아닌데? 유도 선수였다는데? 뭐야? 그래? 유도 선수. 나 까는 거지. 아니 애들이 유도 선수. 아니야. 자, 6분에 정하기 시작한다. 6분 30초에 시작해가지고 다섯 개 성공하면 성공. 아, 내 이거 오빠 못할 것 같은데. 나 무거워. 자, 10초. 자, 90개 감사합니다. 90개 감사드려요. 조심하세요. 어떻게 될 건데, 나. 자, 뒤로 가봐, 뒤로. 왜. 자, 사진 보고. 자, 일로 와. 아, 어떡해! 아니, 이쪽 맞아. 오빠, 미안해. 와, 씨발! 무슨 명분이? 쳐다봐야 돼. 어디를? 응. 자. 미안해. 와, 무슨 명분이? 나 힘 센 편인데? 오케이. 시청자랑 내기하는 거예요. 자 벌칙으로. 자 오빠, 요거. 미안해. 아니 괜찮아. 미안해하지 마. 자 잡어. 다리 발바닥. 잠깐만. 와씨 발 무거워. 야 너 살. 맞아 알았어. 나. 헛소리 하지 마. 발 대. 오야 저거 그냥. 와씨 놀래라 와.
아, 잠깐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큰일이네. 잠깐만. 와, 야, 나 잠깐만 좀 해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와, 잠깐만. 아, 거짓말 아니라도. 와, 나 포기 포기 이거 포기. 아, 존나 보고 나 거짓말 아니라. 와, 내가 요가 장, 아니, 아크로바틱 요가 장인인데 진짜. 야, 이걸로 가자. 바꿔 바꿔. 아, 나 웬만한 못 버티고 나 버틸 때. 바꿔 바꿔 이거. 뭐? 이거 이거. 저거? 어. 내가. 자. 다리 다리 다리. 어. 팔. 팔이 어디지? 어, 팔 등에 있나 보다. 어. 어. 자. 어,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어, 잠깐만. 못 버티겠어. 어! 잠깐 패스. 잠깐만. 어. 죄송합니다. 야,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아, 뭐 가는 거 볼까? 이거 이거 이거. 어, 수치심. 이거. 자. 아. 이거 잠깐만. 이 자세가 어려워. 너가 나 이 보호대를 할게 잠깐. 자, 보호대를 할 테니까 자 올라와. 여기. 너가. 이렇게? 응. 등 제껴. 어머. 맞나? 맞아 맞아. 팔 팔대야 팔 나 잡 어깨 잡아야 돼 어깨. 어깨 잡아야 돼 어깨. 어깨 어깨 어 이렇게 무거워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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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어깨 올렸어. 됐어. 팔 좀 어깨 제껴 저, 목 제껴 목 제껴 목 제껴 더 제껴. 오케이 오케이 썩고 오케이. 아 왜냐 근데 아, 더, 던진 이유는 어 아 진짜 안다 아, 뭐 접촉 안 했습니다. 다 걸고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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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존나 힘들다. 여기는 이거 너 이거 성우야. 와 야 어 아씨 후회해. 아니 후회 안 해. 자, 이 내가 네 다리를 잡아야 되는데, 네가 내 머리를 잡아야 돼. 그리고 이막을 이게 앙드레김처럼 해야 돼. 어, 난 자신 있어. 어? 아니야. 이마를 대라고 이마. 됐어 됐어 나나 나. 존나 무거워. 씨발 살 뺐어. 고은이 100분대 살 뺀 거 맞아요? 야 다섯 개 몇 개 성공했죠 지금? 몇 개 성공했어요? 세 개? 자 두 개 더 남았어 이걸로 가. 세 개 두 개 남았어 다섯 개 성공해야 돼.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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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봐. 야 갖다 여기다 어깨를 올려봐. 어 아 이제 더 올라와 더 자 하나 둘 셋. 팔 벌려. 아 아까 다시 믿어. 아 아 좀만 좀만 더. 어 야 어 야 어 야 아 조심하고 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더 내가 밑을 살짝 허벅지 대면 돼. 알겠어 알겠어. 올라 올라 아까처럼 더 올라. 더 올라 더 됐어. 나 진짜 믿는다. 어, 더 올라 더 더 올라 왔어. 어 됐어. 하나 둘셋. 아! 오빠 오빠를 못 받겠어. 조심히 일로 가잖아. 하나 둘셋. 아! 아씨 포기해 씨 못해. 전나 보고 했죠. 아프 이거 아니야. 아 잠깐만. 아 또 뭐 있지? 아크로바틱? 아 시간 남았어. 1분 남았어. 인정한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무조건 인정시켜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 더 있어. 아 근데 제일 그나마 쉬운 거 뽑아준 건데? 아씨 이거 어떻게 하냐 너?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런 거 뭐 내가 긴 열전이란 말이야. 어 이거 어? 이거 안 돼. 이거 해보 그나마 도전해볼 만한 거 아니야? 아니지 나 다리를 못 찍는데. 아 이거 마지막 순간 인정할게. 그래
이거는 내가 매달려서 다리만 찢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리 근데 똑바로 찢어야 돼. 오케이. 옆으로 옆으로 하자. 옆으로. 올라 타. 아! 엄마 거기잖아. 아 내가 팔 벌리는 거구나. 오빠가 여기 허리를 힘을 꽉 줘. 하나 둘 셋. 아! 야 몸무게 가져와봐. 얘 야 야 진짜 얘 사기치는 것 같아. 나 적당히 힘 없지 않아. 나 남자들도 나 다 했어. 나 이거 나 엄상용이랑도 막 이런 거 했었어. 잠깐만. 어머 실수 많이 하네. 엄상용님이랑. 야.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하고 아니면 말자! 오빠 진짜 이렇게 버틸게! 약간 앞으로 무게 조절 절로 하고 절로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다리 벌렸어요? 벌렸어! 벌렸어요? 벌렸어! 인정 인정 인정! 원래 인정. 3초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해보면 됐어. 너무 어거지란 건 그렇고. 오빠 힘들어서가 아니라? 나 힘들어.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존나 쉬운 거 해준 거야 너 진짜. 봐? 보여? 정면으로 해야 된다고요? 3초는 인정해야 돼. 이거 진짜 3초 버티면은 응. 5만 원 줄게. 야 너무 우리 너무 쉽게 쉽게 주는 거 있어 형들. 오빠. 나도 힘들어. 같이 힘든 거 나눠. 오빠 버티면 5만 원 줄게. 나 버텨. 알겠지? 버티면 5만 원 됩니다. 갈게. 오빠 알겠지? 무기 접속으로. 하나 둘. 아! 아! 오네요. 오네요. 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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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와. 장난쳤! 왜 그래. 아 진짜 박수. 아 일단은 솔직히 좀 열심히 해주긴 했잖아. 어? 솔직히 열심히 해주긴 했는데 확실할 건 확실히 해야 돼. 성공은 못했어. 성공은 못했어. 제가 많이 그 해주려 했는데 이 유연성이 제로예요. 제로. 제로. 시청자 벌칙은 하나 받는 걸로 가자. 뭘? 솔직히 별로 안 무거워요. 안 무거운데 제가 장난친 거 아시죠? 나 앉아봐. 물 먹고 시작하자. 짜증나니까. 한 번 먹어. 너가 나 물 있어. 저기 오빠 먹어. 아 내가 너 진짜 내가 너 무거워서 못 든 거 같아? 어? 내가 힘이 없어서 못 든 거야. 오빠 입술이 파래. 어? 응. 그래? 훈아 근데 어떻게 고은이 유연성 기르는 게 아니고 네 근력 기르는 거 같냐? 그래야 방방바 해주세요. 방방바. 방방바 해주시고. 네. 와, 씨, 야, 에어컨 틀었냐? 힘드네. 자, 오케이. 그건 그렇고. 야, 옷은 이제 했으니까, 옷은 하나만 더 코너하고, 코너하고, 자, 옷 갈아입는 걸로 하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아무튼, 시청자 벌칙은 받겠습니다. 이따가 받을게, 이따가. 자, 두 번째는, 형 내일 아파서 병원 가는 거 아니지? 진단서 끊어서 제출할게요. 자 간지럼을 참아라는데 너 간지럼 잘 타? 간지럼 잘 타? 나도 존나 잘 타는데? 진짜? 나 개 잘 타 나도. 나 개 잘 타. 더워. 나 잘 타. 고은이 너무 귀엽다. 봐봐 너 되게 귀여워해. 귀엽다니까? 개 끝이야 근데. 그러니까 야. 원래 예쁘다 나와야 되는 거지. 이뻐서 귀여운 거랑 다른. 아무튼 이 코너는 이제 몇 번이냐 웃는가를 측정을 하는 거야. 측정을 해가지고 적게 웃는 사람이 승자. 오케이? 일단 간 이제 가볍을 가이 뭐 너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까? 내가 먼저 할게. 네가 먼저 안 됐을 거야? 그래? 내가 먼저 안 대를 쓸게. 네가 먼저 안 됐었나고? 그래? 화장 고칠 거 가방 여기 있지? 있어. 그 여기 묻어도 돼? 휴지로 될 거야. 왜냐면 아예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 앉았어. 자, 일단은 간지럼을 이제 당하는 사람은 안드레 쓸 거고요. 일단 아크릴 박스 공을 뽑아서 도구를 정할 거예요. 뭘로 간지럽힐지, 뭘로 간지럽힐지 도구로 정할 겁니다. 자, 도구를 어떤 도구로 쓸지 뽑을 거예요. 자, 네가 뽑아줘. 이거. 자, 랜덤으로 뽑았어요. 자, 부위는 깃털. 왜 말했어? 나 안 말했는데. 내가 말했어. 응. 다시 뽑을까? 아니, 이거는 말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돌림판으로 부위를 정하겠습니다. 부위. 네가 돌려. 이거야? 응. 이게 돌리면 돼? 자, 뒤로 조금만 가면 돼. 시간은 2분이 나을 것 같아. 2분으로 할게. 2분. 1분은 존나 짧을 수도 있어. 1분 30초 할게요. 1분 30초. 생각보다 1분이 짧을 수가 있어. 2분 가겠습니다. 1분 30초. 헷갈려 죽겠네. 자, 간지러우면 참아야 돼. 알았지? 일단 어딘지는 말 안 할 거야. 미안해. 무릎 좀 걷어줄래? 무릎이야? 양반다리 해줄래? 양반다리? 어. 다리 한쪽만 들어줘. 이거 좀 제껴줘. 뭐를? 제껴줘. 옷을? 어. 아니야? 이빨 보이면 안 되는 거지? 웃으면 안 되지. 미소 몇 번 했는지 체크해 주세요. 찾았다. 끝났어. 내가 너 어디 이렇게 했는데, 어디 했는데, 얘 거기를 찾았어요. 얘가 중요한데. 귀, 발. 솔직히, 배도 할 수 있었고, 뭐도 할 수 있었는데, 배까지는 안 했어요. 배까지는 안 했고, 일단은, 시간을, 여기 있다가, 리셋했다가 여기 우측하고 스타트 해주면 돼. 1분 30초에부터 하면 돼, 알았지? 너는? 그리고 내가 안 됐을 테니까, 너는, 공을 뽑아줘. 공을 뽑아서 시청자들한테 여기 뭘로 간지럽힐지 여기 도구가 있어. 도구가 있으니까 이걸로 네가 하고 그다음에 이거 판때기 돌리는 걸로 걸리면 해. 알았지? 근데 오빠 여러 군데 했잖아. 뭐라고?
나 오늘 한 군데만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여러 군데 해도 돼? 각자 꼬일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뭐 거의 안 무섭지 않았니? 아무데나 해도 돼. 왜 뽑아 그러면? 아니야 뭐 오버 컨텐츠 괴물. 죄송합니다. Sorry. 내가 뽑을게. 오케이. 부탁이 있으면 안 돼. 자, 스타트해서 2분에서 1분 30초 하면 돼. 근데 몇 번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 거의 한 열 몇 번 웃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더 아, 씨발. 아, 왜 오빠 시간 남았어? 아, 왜 시간 남았어? 씨발. 아, 씨발. 아, 존나 간지러워. 씨발. 시간 지나자! 아니야, 방금 지났어! 어, 코앞. 어, 간지러워. 씨. 아, 씨발, 이거 공격은 나, 이거, 우와! 대가리 존나 똑똑하네? 야, 아, 진짜, 야. 야, 대가리 개 똑똑하네? 아, 확대돼 있었구나. 야, 봐봐. 너, 그냥 해봐. 진짜 코 장난 아니야. 봐봐. 이거 새 거다, 새 삥이다. 뭔지 알겠어. 근데 오빠 졌어 어쨌든. 와, 코가 새삥이네. 와, 코가 새삥이었네. 아니 근데 진짜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귀, 겨드랑이, 허리, 배 있는데 내가 너 허리 까고 또 막 이렇게 하면 욕먹고 막 제한이 많어. 제약이 많은 아이예요. 제약이 노출이 안 하잖아. 등, 허리 노출도 안 하는데. 아, 근데 내가 진 거야? 내가 너무 크게 웃었지? 그럼 내가 졌으니까 소원권 획득. 오예. 남수야, 이거 심장박동이랑 연결해서 더 많이 뛴 사람 또 진 거라 하자. 왜? 또 그거 하면 또 똑같은 거 했다고 또 시 쓰고 자빠져 있게? 한번 해볼래? 이거 빨리 끝났으니까. 심장박동기? 심장박동기, 이거는 심장박동기는 이거는 와, 이거는 진짜 뛰나 안 뛰나만 봐야 돼. 뛰나 안 뛰나만 봐보자. 근데 많이 풀렸지 근데 이제 방송. 아니 일단 막 껴보고 얘가 내 우리 얘가 심장이 뛰나 안 뛰나만 봐볼게 둘이. 근데 나 원래 심장이 좀 빨리 뛰었니?
99? 99? 98? 밑으로 아, 이러고 있었고 너 무감각이냐? 재미로 해봤습니다. 재미로 해봤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이거는 간지런 잡기는 그냥 한번 해본 거야. 재미로. 자, 야 옷을 이제 갈아입자. 옷을. 아, 옷을 나 원래 옷을. 원래 옷을 갈아입자. 네가 가져온 거 다른 거 있으면 갈아입고 것 같아. 아 없다고? 너도 해보라고? 아 내가 당하는 게 재밌다고? 아 난 안 움직여. 나는 꿈쩍도 안 해요 저는. 자 추천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내가 당해야 재밌다고? 아이 또 하면 아니야. 나 방금 하고 또 바꿔서 했으면 되는데 또 하면 또 아 넘어가 이렇게 물타야 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재밌게 그래도 보고 계시다면 추천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추천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야 일단 네가 이겼으니까 소호권 획득한 거야. 알았지? 형 오늘은 건전하게 꿀잼인 것 같아. 항상 제 방송이 건전했지 언제 불건전했던 적 있습니까? 말이 어감이 좀 그러네. 어감이 좀 그러네요. 펜가이 고맙습니다. 이뻐! 역시 사람은 나 옷이 날개야. 옷이 날개. 더워. 나 땀 진짜 아크로바틱 하는 거 진짜. 너무 많이 미안해. 어? 아니야, 날씨가 더웠어. 16도인데 지금. 어? 에어컨이 16도요. 에어컨만 그렇지. Sorry. 미안해요. 아 맞다. 자, 아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자 여러분들 촉감 테스트입니다. 촉감 테스트인데 일단은 상자 안에 상자에 있는 물건을 손의 촉감으로만 알아맞추는 거야. 알아맞추는 게임. 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 정확한 명칭을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끝나지가 않아. 한번 만질 때마다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못 맞춘다 그럼 한 번 또 만지고 못 맞춘다 한 번 또 만지고. 오케이. 예스? 예스. 자. 여기에는 이제 파충류랑 이제 뭐 어류 뭐 등등 이렇게 알아서 랜덤으로 들어갈 거야. 방송 내가 노잼으로 내가 내 자체는 노잼이지만 이런 거를 노잼으로 하진 않아. 그것만 알아도 인정해. 평소에 좀 겁이 많아? 나 겁 진짜 많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또 안대를 써야 돼. 또? 안대를 쓰고 안대를 쓰고 확실히 화장 이따 고칠 시간 좀 줄게요. 아, 괜찮아. 자, 이거는 확실해야 하기 때문에 자, 여기 여기도 이렇게 가려주고 안 보여. 자, 됐습니다. 확실히 됐어요. 자
자, 소리까지 안 들리게 할 거야. 소리까지. 소리까지. 안 나와. 보고 있어? 잠깐만. 안 나온다고. 안 나와. 안 나오잖아. 총 안 움직이잖아. 전자려 나. 됐다. 자, 소리도 안 들리게 할 거야. 너가 소리 때문에 맞출 수 있으니까. 내가 할까? 자, 소리 커요, 여러분들. 들리시죠? 예. 꼭 끼고. 무서워. 이거 어디다 이거 잡고 이거 어디다 넣을 데 없나? 이거 어디다 넣었음? 이거 어디 넣을 이거 넣을 데 없어? 이거 넣을 데? 어? 이거 넣을 데 없어? 이거? 주머니 같은 거? 이거? 없는데. 그냥 여기다. 꼭 여기. 뒤에다 꽂아도 돼. 촉감인데 할 필요 있나? 있죠. 이게 뭔데? 촉감 맞추기. MP3야? MP3. 소리로 오면 또 소리로도 맞출 수 있잖아. 자, 이렇게 하면은 완전 안 들려요. 네. 자, 그럼 이제 준비를 할게요. 네. 소리로 맞출 수 있잖아. 아니에요. 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거 하느냐? 안 불어, 안 불어. 테스트 다 했어요. 네. 저거 그러니까 진짜 이제 이제 할 거예요. 이제 네. 할 건데 이제 할 건데 이거 한 번 만지고 뭔지 맞추면 돼요. 알았죠? 어류 뭐 종류 뭐 파충류 이런 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느낌대로 말하면 돼요. 네, 한 번 만지고 대답하고 틀림 또 만지고. 네, 기회는 5번 줄게요. 예. 네. 맞추면 상금 10만원 드릴게요. 오, 예. 네. 시작입니까? 네, 시작이요! 아, 괜찮습니다. 그 어깨 한번 칠게요. 네. 정답 아니면. 네, 네. 근데 맞으면 정답 어깨 두번 치겠습니다. 네. 네. 아니에요. 네. 다시 끼세요. 저 주보세요. 아, 존나 웃기네, 씨발. 안 물어, 아 진짜 안 물어. 그만해, 진짜. 아, 장난 좀. 말 좀 믿어. 엄마, 수염이 있어요? 수염이 있는데요?
뭘까? 수염 있는데? 수염. 아이, 입만 뻐끗뻐끗한 붕어가 뭐냐, 이씨! 수염 있는데?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나요? 살아있네요? 아니, 수염이 있는데, 수염인다고 어떻게? 물고기! 자 이제 자 한 번만 이제 세 번 남았어요 세 번. 방송으로 봐주세요. 물고기 아니지 정답 적어놨잖아 씨. 뭐야 꼬리가 익숙한데? 정답! 자 오늘 정답을 얘기하세요. 자 이건 빼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빼드릴게. 이건 빼드릴게. 이걸로만 하세요. 곰장어? 땡. 자 여섯 글자. 글자요? 여섯 글자. 자 다시. 도전하세요. 여섯 글자요? 응. 뽀뽀하던데. 10만 원 드릴게요. 두 번 남았습니다. 포기할 건 포기하세요. 물지 않아요. 물지는 않습니다. 물지 않아요? 네. 아 정말 너 진짜. 힌트 하나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죠. 근데 물진 않는다고? 이빨은 있어요. 이빨. 이빨은 있는데 물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웬만하면 물지 않아요. 웬만하면요? 그렇게 들었어요. 맞는데 꼼장어? 자 장어 여섯 글자요? 여섯 글자요? 이거 맞는데 장어? 장어가 자, 여섯 글자 뭐지? 정확한 명칭 그래요 장어 맞습니다 장어 맞는데 정확한 명칭 부산에 살면은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지 뭐지? 자 힌트 한번 더 드릴게요 글자? 바다 뭐뭐 장어 바다 민물 장어 바다는 민물이야 바다 한번 더 만지고 얘기하세요 아 뭐지? 나 모르겠어요 얘가 누군지 알겠는데 그 명칭을 모르겠어요 자 안대를 벗어주세요 아 얘가 나 뽀뽀했어 진짜 여기에 아픈 거 없었잖아. 괜찮아요. 물지 않습니다. 안 물었어요. 안녕. 정답 맞췄어요. 정답 맞췄어. 정답 맞췄습니다. 바다 민물장어 맞아. 맞아요? 이거 이 정도 힌트 줘야지 근데. 힘들긴 하니까. 바다 민물장어 맞추기 힘들지. 10원 더 줘? 괜찮아. 응?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얘가 이게 여기 빨간 거는 얘가 여기 막 이렇게 해서 그래. 괜찮아. 저거 먹냐? 당연하죠. 오늘 이거 먹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손질해서 먹을 거예요. 본 살아있는 상태로 네. 우리가 너 손질 요리 잘해? 장어 손질해봤습니다. 손질해봤어 진짜로? 네. 저 요리가예요. 아 또 거짓말하네. 제가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너 요놈 요거. 진짜로? 네. 그때는 근데 냉동이었는데. 대박이네. 고은이 요리가예요? 고은이 요리가예요. 야, 장어 말고 또 뭐 있어? 빨리 가져와! 장어만 준비했어? 나 두세 개 준비하라 했잖아. 아, 재밌었는데. 재밌지 않아요? 재밌었는데, 씨. 설마 장어만 준비했니? 아, 진짜? 안 죽었어요. 오빠는 안 해요? 어? 그럼 네가 준비해와. 내 것만 있었던 거야? 난 또 이것도 대결인 줄 알고 겁나 열심히 맞췄는데. 이거는 대결을 할 수가 없지. 난 그냥도 잡어. 나도 보고는 잡겠지. 그지 눈 가리니까 존나 무섭지. 개무서워. 뱀 같았지. 진짜 진심으로. 야 이거 네가 손질 안 해도 요리 할 수 있대.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할 수 있대. 그러면은 해주세요. 아니지. 너 손질한 얘가 하는 걸로 하자.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 하고
너가 내가 웬만하면은 내가 그래도 다음에 장어 잡고 20초 버티면 2000개. 기약이 장어 잡고 20초 버티면 2000개라고요? 안 먹어요, 안 먹어. 장어 잡고 20초 버틸 수 있어? 해볼까? 어, 네 20초 버티면은 2000개 내가 나도 2000개 얹을게. 아 진짜? 아, 나 너무 너한테 좀 10,000개 얹을게. 어. 아니야, 그 2000개 오빠 방송에 쏜단 말 아니야? 아니, 내가 너한테 따로 쏠게. 오빠 도와줄게. 어. 보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려 했거든. 부산에서 부산에서 왔으니까 솔직히 너가 손질도 하고 너무 멀리서 왔잖아. 그래서 네 방송으로 좀 정도는 켜줘야지. 그래 좀 예의가 아닌가. 너무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주 볼 수 없잖아. 어. 2000개 플러스 1000개 플러스 네 방송으로 옮기기 15초. 근데 미안한데 오빠 채팅 못 보는 척 하는 거야? 왜? 오빠가 하래. 안 받을래요 2000개. 아이 2000개 우스워? 우스운데? 어머 그럴 수도 있겠다. 난 귀한데. 아니 너 한번 도전 한번 해. 어. 아 쫄았다고. 안 쫄랐어. 아 저 해볼게. 알았어요. 아 너 먼저 하고 해봐. 알았어. 아 오빠 먼저 해. 오빠가 하는 게 더 재밌어. 오빠 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자 아무개나 돌리고 내가 40초야. 자 50초야. 45초 할게. 45초. 45초부터 25초까지. 어. 한 손이야 두 손이야? 한 손으로 딱 남자답게 시작. 팍. 지금부터 야 미끄러워서 못해 이거. 조심해! 아! 나 느낌 뭔지 알아! 아! 잠깐만! 아, 내 렌즈. 나 지져. 아, 렌즈 돌아갔네. 아, 아. 아, 나 못해. 이거! 야, 이거 못 잡어. 저분이 손질하는 걸로 하자, 오빠. 어? 저분이 손질하는 걸로 하자. 아니야. 고은이가 하는 거. 아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냉동이었네. 양손으로도 못해요. 양손으로도 못해. 너무 너무 미끄러워. 익숙한 거 잡는 느낌이야. 어쩐지. 야 아니 야 어? 너 어. 고은이 방송으로 가는 거 형들 동... 아 계속해. 나도 원래 그렇게 해. 근데 너 너무 멀리서 왔어. 어, 너무 멀리서 와서. 어차피 나 소원권 있잖아. 그럼 그 소원권으로 이거 써? 싫어. 그럼 뭐 어쩌라고? 아, 다음에 너 기회가 있을 때 부산 부를 거야? 응. 소원권에 부산 안 된다는 말이 있었나?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할게요. 아씨 말 꺼내놓고 이거 안 해주는 게 더 이상한 거야 근데. 아 근데 오빠 편한 대로 해주자. 아 그거 하고 소원권도 해. 알겠어. 어 그거 해. 그렇게 하자. 어. 아 너무 멀리서 왔기 때문에 어. 말을 안 꺼냈으면 모를까. 어 그렇게 하자. 일단 로그인해. 어. 로그인하세요. 이쪽으로 하세요. 대신 손질하는 걸로. 손질하는 거다. 와 나 이거 찧었어. 와 그거 봐. 오 이거 벌게? 너도 어. 장어로 둘이 빼빼로 게임에서 있다 하면 1억 3천만 개 제한 시간 3분. 개도라이 많구나. 그러게. 자 그러면은 자 고은이 방송으로 넘어오세요. 여러분들 고은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고은 어디였어요? 지금 내가 걸어